1등급부터 5등급 시에 납입 면제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축소됐는데 맞나요? 뭐 개정이 돼서 장교양 등급이 6등급, 7등급이 만약에 신설이 된다.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자 납입 면제 후에 건강해지면 등급이 떨어지면요. 보현생명 보험금 잘 주나요? 이런 내용도 많이 하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급여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동양생명 제가 급여죠. 지금 현재 8월 달에 출시가 되면서 치매의 간병은 동양생명 정말 불티나게 가입을 했습니다. 자 8월 달 한 달만 해도 25억이라는 엄청난 많은 분들 가입을 했는데요. 9월 달 11일이죠. 오늘 9월 9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틀밖에 남지 않는 9월 10일까지 동양생명 재가급여 이제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마만큼 저 보호망이 재가급여 제가 네 재가급여를 추천해드린 이유는 그만큼 인지지원 등급 50만원 납입 면제 80세까지 가입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동양생명 재가급여를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요 동양생명 재가급여 저번 달에 농협의 암 주요 치료비처럼 정말 불티나게 판매가 되면서 또 동양생명을 시기 질투하는 일단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정치판 외에도 지금 유튜브 보험업계에서도 가짜 뉴스가 지금 엄청 소문이 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보호망 가짜 뉴스 저 보호망이 한번 해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정치판도 그렇지만 보험시장도 요놈의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등급부터 5등급 시에 납입 면제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납입 면제가 되는지 맞아요. 자, 일단은 1등급부터 5등급 시에 납입 면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거는 저 보호망이 유튜브 제안서예요. 여기 보시면 나왔다시피 일단은 보험료가 88,000원 50세 기준으로 설명드린 건데요. 주계약 3만 모험금 100만원 넣어드렸고 1호 등급 시에 일단은 100만원 매월 그래 인지지원 등급 50만원 그리고 장교양 등급 1등급도 5등급 진단만 받아도 20만원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납입면제 있죠. 납입면제 이 납입면제역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보험료가 3,900원인데 1등급도 5등급 어떤 등급을 받든 간에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납입 면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100만원 아까 주계약 넣어드렸고요. 네, 1호 등급 시에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 네 이거는 1등급부터 5등급이 아니죠. 따로 인지지원 등급으로 주야간보호 근데 1등급부터 5등급 주야간보호센터 이용해도 50만원씩 등급을 막론하고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호 등급 장교양 생활자금도 있는데요 등급만 봐도 평생 20만원씩 나오는 특약도 있어요. 하지만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는 거. 자 보험료 납입 면제예요. 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장기요양 상태 보장 개시 이후에 1호 등급으로 받았을 때 네. 자 보장 개시일은 90일이에요. 90일. 그래서 가입하고 90일 이후에 암 진단비처럼 90일 이후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호 등급 진단을 받으면 주계약 그리고 부가적인 특약도 납입 면제가 된다. 제가 만약에 10만원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90일 3개월이 지나서 1등급부터 5등급이죠. 인지지원 등급은 아니에요. 1등부터 5등급 장교양 등급 받으면 차후 10만원에 대해서 평생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납입 면제 1호 등급 시에 납입 면제가 된다. 어떤 분들이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해요. 1호 등급 받아서 납입 면제가 됐다가 내가 몸이 건강해져서 다시 장교양 등급이 탈락이 됐어요. 그럼 보험료를 내야 되나요? 아니에요. 1등급부터 5등급 최초의 등급만 받으면 평생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몸이 호전이 돼도 장교양 등급 받고 탈락이 돼도 나중에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고 처음에 납입면제한 최초에 한 번으로 납입면제 받으면 차후 보험료는 안 내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달 12일 9월 12일 이후에 인지지원등급 축소됐는데 맞나요? 맞아요.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있었는데요. 9월 11일까지만 수요일까지죠. 수요일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수요일 이후에는 인지지원등급이 50에서 35로 내려간다. 30.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65세 이후로는 인지지원등급이 20만원 가입이 되는데요. 30만원으로 바뀌면 65세 이후에는 1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 이거는 300% 500% 확정입니다. 자, 세 번째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추후에 지금은 재가급여가 1호 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은 6등급이 아니에요. 인지지원등급 6등급이라는데 인지지원등급은 따로 인지지원등급이라고 따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호 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 외에 나중에 뭐 윤석열 정부나 다른 대통령이 또 뭐 개정이 돼서 장교양 등급이 6등급, 7등급이 만약에 신설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해명을 한번 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 일단 보면서 이거는 이제 동양생명 약관이에요. 동양생명 약관. 그래서 보상 청구할 때는 이 약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교약 1호 등급, 뭐 1, 3등급도 있고 1, 2등급도 있어요. 결론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용어의 정리. 일단은 뭐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장교약 판정 관련 용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보면 뭐 1호 등급 장교약 상태의 정의죠. 제1항에서 정한 1호 등급 장교약 상태가 된 날, 네, 등급 판정일이죠. 그리고 한 달에 경과되는 매월의 장교약 등급 판정 해당일, 장교약 판정 해당일이 내가 그래서 5월 15일 날 장교약 등급 판정일이 받았어요. 그럼 매월 일단 장교약 판정일 날 지금 마지막 날에 판정일로 해당이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장교약 등급 받는다 했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험 청구가 가능해요. 뭐 요런 뜻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교약 판정일부터 차월 장교약 판정일 해당일, 매월 1개월 단위로 장기요약 판정이 해당된 날까지 일단은 신청이 가능하다. 네. 왜냐면 제가 5등급 받았어요. 혹은 4등급 받았다가, 네, 매년 뭐 5등급이나 4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등급 판정을 받는데요. 그럴 때 탈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요런 장기요약 등급 판정일 해당일, 그리고 다음 달에는 그 전일까지, 내가 뭐 15일이다. 그 다음 달에 14일까지가 장교약 판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등급부터 5등급의 장교약 상태의 정의예요. 일단은 1등급부터 5등급 장교약 상태란 만 65세 이상, 네, 만 65세 이상은 장교약 등급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죠. 또는 65세 미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가, 65세 미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21가지가 있어요. 뭐죠? 파킨스,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65세 미만인 자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등급 판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등급 판정 기준으로 인해서 일단 판정은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호 등급 장기요약 상태로 판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나 노인성 질환, 대통령령, 노인 장기요약 보험법 시행령 21가지는 저 보험망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가급여의 정의예요. 재가급여를 함은 노인 장기요약 보험법, 이따가 공단에서 제가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올려드릴 건데요. 등급 판정에 의한 장교양 급여 수급자, 수급자라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노인 장교양 보험법에 일단 제23조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제1항에 정한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자,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그리고 복지용구조. 이런 부분들은 저 보호망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귀에 닳고 달았을 것 같아요. 이런 항목들로 인해서 월 1회만 이용해도 가입금의 뭐 100만원 혹은 5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일단은 유튜브에 저 보호망이 가짜였어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차후에 6등급이나 7등급이 신설이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죠. 법령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이에요. 자, 이 내용 기존의 라인하나 후무생명 이런 데 없었습니다. 제2-1조에 1호 등급 장기요양 상태의 정의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이죠. 또는 제2-1조에 재가급여의 정의에 재가급여의 정의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 이하 법령이라 합니다. 개정에 따라 변경이 되어 만약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뭐 1등급부터 5등급인데 아까 질문사항처럼 6등급 7등급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 그러니까 이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당시에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지금은 1호 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있잖아요. 인지지원 등급 어려울 수 있어요. 인지지원 등급이 있는데 나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련 법령이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등급 7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당시 내가 20년 후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당시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1호 등급이랑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지금 보험금 청구한다 1호 등급이랑 똑같이 개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나중에 6등급이나 7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당시에 법령에 따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6등급, 7등급도 변경이 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다. 물론 20, 3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법령이 개정이 돼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약의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 내용 보험 요율로 변경해 드리며, 그러니까 새로운 보장 내용과 보험 요율로 변경이 돼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 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6등급, 7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 기준도 6등급, 7등급처럼 변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경이 되면 계약자한테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특히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이나 재가급여가 폐지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없어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이나 재가급여 정의가 변경되어 제2-2조에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판단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다시 우리 계약자한테 변경사항을 얘기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국가에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판정이 돼야 민영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3, 4, 5등급이 없어졌다, 아니면 6등급, 7등급이 새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험약관이나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보험금 지급 사유가 기준이 변경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머지는 뭐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 예를 들어 변경사항에 안내할 경우에는 특약 내용은 변경일 15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음성 녹취 아니면 전자문서 등 보장 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은 특약 내용 변경의 절차에 따라서 계약자한테 두 번 이상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 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 내용으로 특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뭐 계약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환급금 및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약 내용 변경 시점에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고 장기요양 제도가 변경이 돼요. 그럼 특약 내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만약 계약자가 연락이 두절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양환급 산출 방법서에 정한 대로 특약 변경, 특약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자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 적립액을 다시 계약자한테 지급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고 뭐 해지가 된다 이런 내용들로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뭐 외에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 6등급이 신설이 되면 역시 법령에 똑같이 특약이나 보장 내용도 변경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납입 면제 후에 건강해지면 등급이 떨어지면요. 자, 납입 면제가 됐어요. 납입 면제가 돼서 내가 4등급이나 5등급 받아서 납입 면제가 됐다. 나중에 건강해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3년마다 재검을 받는데 재검 받았을 때 5등급, 4등급 탈락돼서 다시 건강해졌어요. 그래도 한 번 납입 면제가 되면 평생 납입 면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도연생명 보험금 잘 주나요? 이런 내용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정말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보험사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뜻은 뭐냐면요. 뭐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이 잘 줄 때도 있고 못 줄 때도 있어요. 현대해상도 보험금 잘 줄 때도 있고 못 줄 때도 있어요. 동양생명도 보험금 잘 줄 때도 있고 못 줄 때도 있어요. 이거는 랜덤이 아니고요. 약관에 근거해서 케바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동양생명 보험금 잘 주고 있고요. 특히 실손보험이나 수술비보험은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지만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나 이런 재가급여는 국가에서 재가급여를 판정하기 때문에 조사가 나가도 보험금을 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금융이 뭐 동양생명을 인수한다고 하더라고요. ABA랑.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비방과 하여튼 우리 뭐 ABL인가 그래서 동양생명도 우리금융이 인수하기 때문에 더 탄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 30대의 사람들 굳이 필요한가요? 동양 재가급여 말고도 모든 회사의 재가급여는요 DB생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물론 동양생명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솔직히 치매나 여러가지 뭐 노인성 질환이죠.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스, 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은 65세 전에 진단을 받아야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알츠하이머 20, 30대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40대, 50대도 초록이 치매로 진단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암 다음에 뭘 많이 가입하죠? 뇌혈관 진단비잖아요. 뇌혈관 진단비 3천, 4천만 원 넣었는데 보험료 3, 4만 원 나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재가급여 3, 4만 원대로 가입하면 뇌혈관 진단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으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해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받으면 매월 100만 원씩 90세, 95세까지 따박따박 지급이 되다 보니까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대는 당연히 가입은 안 되지만 30대에서 40대 분들은 요즘에 가입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30대, 40대 분들도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짜뉴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한 해명을 해드렸고 자, 여기 보시면 저 보호망이 약관에서 보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재가급여 가입하기 전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 또 한 번